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요새 시국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들 댁내 편안하시죠? 오늘은요, 제가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다육이를 이렇게 사다가 심은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콩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서 이건 신동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김코스모스님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한 포트 샀고요. 요거는 익스레트리카 철화거든요. 이것도 하나 샀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적어주기를 화이트 스노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글쎄, 제가 가서 볼지게는 러우 철화 그거로 봤는데 집에 오니까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샴페인. 예쁘죠? 이거는 이름을 모르신대요. 그래갖고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또 얘는 샤이닝 펄. 이건 샤이닝 펄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매우개창 왁스인데요. 이렇게 화분을 똑같은 거두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매우개창 왁스. 이거는 핑크 프리티. 이렇게 두 개씩 합식했습니다. 요거는 하월야. 근데 이렇게 위에 포트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테스메치아라고 이렇게 분이 뽀얀 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개 합식시켰는데 이쁘더라고요. 또 이거 나나 코미니 이렇게 두 포트 합식했는데 자구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것도 이름을 모르신데 가지고 그냥 이뻐서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이거는 파랑새 두 포트 심었다가 하나가 물러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포트만. 그래갖고 이렇게 잘 길러서 여름에 대품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다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분을 심어봤어요. 얘도 이름을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이름표가 없어요.
연일 테레비에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도 않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나 본데. 다들 건강하시고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리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